일본 아베 내각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트집잡아 두 차례 걸친 경제 보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제법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를 삼아서 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정치인이지만 법률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이 문명 국가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는 사죄라고 배상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라고 지금 판결이 나온 것인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그 국가 간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이른바 그 사법 자제의 원칙, 뭐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가 이제 우리 헌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면은 이제 자제를 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사법 자제라고 하는 것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헌법이고 헌법을 지키는 법은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사법 자제와 이야기가 나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이걸 공개 변론을 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개 변론을 열어서 일본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봐서 그래서 충분히 심리를 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다 승복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점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너무 자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법부가 의해 보면 회피를 했죠. 회피한 게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처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과거와 현재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미흡하죠. 지금 왜 미흡하냐면은 일단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을 지켜라 내지는 판결을 존중하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먼저 법을 지키고 판결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1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협의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법과 우리 판결을 존중할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 한국인만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의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 성숙을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올해 1일부터 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보자. 그런데 이게 협의를 하지 않고 지금 8개월 동안 이렇게 회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일본 정부 약을 올린 게 아니겠나. 그래서 이게 지금 중재로 가자. 경제 압력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의 대처가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상황을 보자면은 뭐 친일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그 불매운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런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과의 대책 관련돼서는 지금 답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그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가 침략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번 이상 침략한 걸 알고 있는데 그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숙종 때 과거 시험으로 나왔었거든요. 외교가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그 답안에 나온 내용에 심세득인이라는 답이 나 있습니다. 심세득인은 뭐냐면은 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얻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일본에도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과 연대를 해서 이한 줌도 안 되는 전범 추종 세력들을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심세득인이라는 방책이 있습니다. 그 방책을 실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강제징용 소송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시민들과 변호사님들이 우리 한국인 일제 피해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감명도 받았고 한편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이 조그만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부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이 뿌린 씨앗이 한국 법정에서 꽃으로 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일 간의 갈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